소고기입니다. 소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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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마늘, 고추가 아닌 미나리, 미나리, 파, 아. 마늘이고요. 이건 버터입니다. 버터, 토마토, 토마토, 마늘, 양파, 네, 깻잎, 상추. 아니 상추 아니에요. 로메인. 로메인, 상추. 그다음에 시금치. 시금치 아닙니다. 치크리. 아닙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된장 어떤 점? 우리 이거를 이쪽으로 해놔야 돼. 왜? 숙일 때 나 또 부딪힌다. 나 아직도 내가 그래서 이거 뺀 거야. 이 닭쪽을 빼서 이렇게 를 놨습니다. 괜찮아요? 얘들이 또 그래요? 괜찮아?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살짝 열었는데 조금 열었던데 바람이 여기까지 오는데 여기까지 아 진짜? 응 이거 먹으면 다 빠진다. 이거 쿠팡에서 불 산 건데 어떤지 저기가 한번 쿠팡을 해주세요. 드셔도 될 것 같은데. 넣어봤어. 소금이니까. 소금 살짝 뿌리고 먼저 드셔보세요. 아, 아니, 싸먹지 말고. 어, 나 괜찮은데? 괜찮아? 부드럽다. 어때요? 어, 성공적이야. 향도 좋고. 괜찮죠? 버터가 있어서. 버터가 육즙을 좋게 해준다고. 중국생활 오래 하지. 우리 결승 씨가. 이사진. 기분이 빼서. 와. 한국다운. 이거 이것도? 응. 아닌 게 없으니까 한번 소금 뿌려. 잘 구워서 먹어주나.
이상하다. 거기 이게 나지. 응, 더 살 거 그랬나? 아니야. 다음에 좀 더 사야겠다. 이게 많이 먹으니까. 이게 저렇게 샀는데 저기 사다스라는데? 사다스라는 거 저렇게 해서 46,000원? 엄청 싼 거야. 화물이 저쪽으로 가면 얼마다? 10만원대에 넘어가고. 거기 가냐? 소주사는데 이거 이거 파 먹어봐. 맛있어. 소주사는데 뭐지? 이게 되게 맛있다. 맛있다. 구이가 있더라고. 고기 먹으니까 이렇게 잘해준다. 이거 오래된 너무 오래. 고기가 좀 두껍더라고. 응, 그러네. 얇지 않아. 불렀어? 응. 몸에 몸이 상추 가방에 이렇게 굳어. 굳은 게 아니라 새로 한 게 아니야? 새로 한 건데. 어. 이렇게 굳어. 좀 약간 물이 내가 좀 작게 넣은 거야. 이게 약간 되게 됐어. 이럴 땐 그냥 밥을 말아먹어? 아니 말아먹어. 아니 뭐야? 그것도 아니 된장밥. 며느리 며느리? 미나리를 며느리죠. 며느리? 미나리 많이 먹었어. 왜 여기도 없지? 응, 괜찮아. 괜찮지? 응. 어, 뭐. 먹어도 돼? 응.
근데 평상 때 더 빨리 먹어야 될까? 재구매해도 될 것 같아, 그래. 응? 재구매해도 된다고. 응. 그치? 먹을까? 고기 먹어? 응? 고기. 고기? 소금이 진짜 어렵네. 응. 오빠가 망원동 오실게. 망원동? 시사회 간다. 고기가 먹고 싶었어. 야, 오늘 먹어야 몇 배인 것 같아서. 고기 안 먹은 지 오래됐지. 근데 얼마 전에 곱창도 고기인가? 거기 곱창 한 줄은 진짜. 난 놀랬지. 어. 이 끝이에요. 나 그게 서비스로 나온 한 줄인데. 정말 진짜 곱창 그게 1인분인지 진짜 끝났다 생각했어.
응, 야, 응. 괜찮지? 맛있어. 어때? 응. 거기 전진장? 고된장이야? 고기 된장. 맛있지? 이 국산콩 같더라고. 아무래도 보살님들이 그 건축의 손님들하고 치운 콩 아닐까? 국산콩이니까. 왜냐면 거의 국산콩이라고 적혀도 있었지만 양이 조금인데 국산콩이거든. 여기 막 9시 정도 나가도 되지 않아? 지경도 진짜 잘 왔었는데. 뭐? 지경도 그렇게 저 사람 되게 욕심이 그렇게 많은 사람 같진 않아. 욕심이. 아닌가? 요새는 그렇게 이경주 아저씨가. 우리 거. 이윤성을 그렇게 데리고 다녔는데. 우리 거 할 때 800만 원 받았어. 욕심 많구나. 그런 거. 그런 거. 아니, 이윤성 알지? 같이 했어. 이경주 아저씨가 그렇게 많이 데리고 다녔잖아. 이윤성 안 데리고 다녔대? 싸우셨나? 방송은 안 하잖아. 누가? 이윤성이가. 대학 교수하지 않아? 그거? 결혼했을 때 그거 이윤석이? 응. 했을 걸? 내가 이렇게 늦게 했던 거 한 거 같아. 불 꺼도 될 것 같은데? 응. 약간 좀 키우면 안 돼? 여기 오랜만에 생으로 맛있지 않아? 뜨거운 걸로 바꿔줄까? 여기 먹어. 재밌게 많이 재밌게 먹어야겠다. 저희가 고기를 오랜만에 먹어요.
여기도 소고기를. 어제 우리 이것보다 많았지? 이거 구울까 김치? 응. 돼지 기름에 따라 끝났으면 빨리 빼서 먹어야 될 것 같아. 네. 땡큐. 뜨고 싶으면 따도 될까?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소고기를 항상 잘 먹었습니다.